31살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돌연 숨진 고 이슬희 씨. 이 씨는 촉망받던 장애인 수영 선수였는데요. 이 씨는 장애인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사흘째 되던 날 집에서 호흡 정지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확인된 사인은 심근염.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와는 달리 질병관리청은 4-1 판정, 백신과의 인과성 없음을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질병관리청은 기존 결정을 바꿔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한 건데 이 씨가 숨진 지 227일 만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 씨의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씨의 인과성 인정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이슬희 씨의 가족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고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백신 피해 보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이 백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이슬희 씨의 케이스가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가운데 두 번째로 인과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데에는 지역의 여론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씨는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촉망받던 장애인 수영선수였는데요. 이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였습니다. 지역사회는 이 씨가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 필요성을 느꼈다기보다 단순히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받았다가 돌연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요. 엘젤로비전에서도 인과성 최종 결과가 뒤집히기까지 5차례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 콘텐츠가 유튜브 조회수 7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 씨의 사연이 주목을 받았고요. 최종 결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꺼져가는 관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